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대리입니다. 대리. 페이지, 232페이지죠. 1번, 대리제도의 의의가 나오고 있죠.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라고 대리권을 주면, 을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하고 갑을 본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갑이 을이 대전에 내려와 가지고 병가 만나 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의 효과인 대금은 누가 지급하냐면 본인인 갑이 병한테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되고요. 또 대금을 받았다면 이전 등기도 누가 누구한테 주냐면 병이 갑에게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의 효과는 갑에게 직접 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리인이 뭐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타인을 위하여 매매 계약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누구죠? 대리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특징은 이 효과가 행위를 한 을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 갑, 본인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시면 대리에 대한 의의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일단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한다는 말은 결국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표시한다는 얘기고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표시하려면 그전 단계로서 뭘 하게 되냐면 의사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대리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을 위해서 대신 일해 주는 사람이 뭐가 아니죠? 대리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대신 일해주는 사람은 좀 이따 나온 사자라고 별개의 개념이 있어요. 대리인을 좀 어려워하시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공부는 대리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서 머릿속에는 자꾸 뭐예요? 사자가 떠오르거든요. 단순히 남을 위해서 뭐죠? 일해주는 사람 이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억 거냐면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위해서 뭐 하죠?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다. 이게 키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의사결정이란 말을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많이 할 거거든요. 좀더 볼까요? 요 대리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법정 대리인이고, 법정 대리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시다시피 친권자와 누가 있죠? 후견인이 있죠. 그다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이걸 숙권행위라고 하거든요. 숙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이걸 우리가 임의 대리인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가장 흔한 대리인은 친권자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속 만나게 되는 대리인이 누구죠? 친권자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리에 대한 개념이 좀 머리에 안 들어오면 요 친권자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신 아파트를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굴 떠오르라고요? 친권자라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딸내미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그럼 뭐라 그래요? 살쪄. 먹지 마. 다시 말하면 대리는 대신 아이스크림을 먹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먹을지 말지 뭐 해주는 사람이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인 거죠. 엄마 나 게임해도 돼?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너한 시간만 게임하고 너 숙제해야 돼? 다시 말하면 대리는 대신 게임을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 아니라 숙제를 할지 게임을 할지 뭐 해주는 사람이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리인이라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대리제도의 개념. 특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좌측에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사회적 기능이 나와요. 자 이런 얘기죠. 자 법정 대리인에서 본인은 누구냐면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유공인이죠. 능력이 좀 어떻게 부족한 분들이잖아요. 따라서 법정 대리는 본인의 능력을 보충해 줍니다. 사적 자체를 보충해 주는 게 뭐죠? 법정 대리인이고.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 임의 대리를 통해서 거래를 한다면 갑은 서울에 앉아 있으면서도 대전에 있는 아파트를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고자 하는 일을 좀 더 어떻게 해요? 폭넓게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사적 자치를 뭐 합니까? 확장해 줍니다. 그래서 사적 자치를 보충하기도 하고 확장하기도 하는데, 보충하는 것은 무슨 대리가요? 법정 대리가. 확장하는 것은 무슨 대리가요? 임의 대리가 한다. 이런 말이 나와있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1번, 법률행위 한해서만 대리가 인정됩니다. 자, 지금 맨 밑에 있죠. 자, 왜 그러냐면, 자,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의사 표시가 있는 법률행위 한해서만 대리가 허용됩니다. 법률행위가 아닌 것들은 그 속에 뭐가 없죠? 의사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의사를 결정할 일도 없는 거고, 따라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법률행위 중에서 제외되는 거, 허용이 안 되는 게 있다. 뭐냐면 가족법상 법률행위죠. 혼인을 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요? 혼인할지 안 할지는 오로지 누구만이요? 자기 자신만 결정할 문제지 누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대리인이 결정해 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피성년후견인의 법정 대리는 성년후견이잖아요.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 대리할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의미 되냐면, 피성년후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잖아요. 그럼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니까 스스로 결혼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를 뭐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결정할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장가를 못 가는 겁니다. 뭐가요? 대리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오로지 가족법상 행위, 혼인, 약혼, 이혼과 같은 가족법상 행위는 오로지 누가 결정할 문제? 본인 자신만이 결정할 문제고요.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도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 뭐가 없습니까?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준법률행위 나와요. 물론 준법률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사표시가 없는 거니까요. 근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준법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른쪽에.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대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사의 통지, 간념의 통지와 같은 의사표시에 유사한 준법률행위 간에는 대리가 유추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는 의사표시와 대단히 뭐예요? 유사하죠. 유사하니까 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유추 적용이 되는 거예요. 허용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유추 적용된다는 얘기고, 대리는 원칙적으로 뭐에 대해서만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허용된다는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대리의 3명관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등장인물이 몇 명이죠? 3명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항상 어떤 모양이죠? 삼각형 모양이다. 그래서 삼면관계라는 말을 쓰는데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대리의 종류해가지고 임의대리, 법정대리 했죠? 친권자나 후견인처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법정대리인,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뭐죠? 임의대리인.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단에 이제 능동대리와 수통대리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뭐죠? 능동대리.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받는 것은 뭐죠? 수동대리. 어렵지 않죠?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자, 수동 대리는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수동 대리는 누가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하는 거니까 의사결정은 수동 대리는 상대방이 하는 것이지 대리인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에 어떤 논리가 되겠냐면 수동 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의사결정하지 않으므로 대리인이 수동 대리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합니다.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므로 능동 대리를 하는 사람이다. 다만 부수적으로 의사 표시를 뭐할 수도 있어요? 수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주가 뭐예요? 능동 대리고 수동 대리는 뭐예요? 부수적인 것으로 이해하셔야 나중에 또 문제 풀때 뭐에 빠지지 않아요?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대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의사 결정하는 사람. 따라서 뭐 하는 사람이죠? 능동 대리. 다만 부수적으로 의사 표시를 수령할 수도 있다. 뭐할 수도 있죠? 수동 대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주된 것과 종된 것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3번 유권 대리, 무권 대리. 대리 행위를 했는데 대리권이 있으면 뭐요? 유권 대리.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 대리고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또한 시간 동안 뒤에서 또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대리와 구별해야 될 개념 해가지고 대표가 나오고 이 점. 자, 이런 겁니다. A라는 법인이 있는데요. 이 A란 법인의 대표인 갑이라는 이사가 있어요. 이사가 병과 만나가지고 법률행위를 하면 그 법률행위 효과가 법인에게 직접 귀속된다는 점에서는 무엇과 똑같죠? 대리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사가 한 법률행위가 법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이유는 이사행위가 이코로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손과 발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기관이 필요한데 그게 뭐예요? 이사고 그게 뭡니까? 대표잖아요. 따라서 대표 행위가 법인에게 효과 귀속되는 이유는 대표 행위가 이코로 누구 행위? 법인 자신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사가 한 행위는 그것이 법률 행위든 그것이 사실 행위든 그것이 불법 행위든 다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효과가 귀속이 되겠습니까? 법인에게 효과가 귀속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대리는 뭐에 대해서만 허용이 됩니까? 법률 행위에 한해서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뭐에 한해서만요? 법률 행위에 한해서만 허용되지만 대표 이사 행위는 법인 자체 행위이기 때문에 이사 간 행위는 법률 행위든 사실 행위든 불법 행위든 누구에게요? 법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2번에서 뭐가 나오죠? 사자가 나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고요. 을이 사자예요. 사자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나요? 잘안 쓰는데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나와요. 그 옛날에 황산벌의 영화 보면은 장군 개배기가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죠? 그죠? 뭐 진시황이 뭐 사자를 보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자는 한자 우리나라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뭐죠? 심부름꾼이죠. 다시 말하면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거나 상대방에게 표시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뭐죠? 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 결정의 주체가 다르죠. 대리에서 누가 의사 결정하죠? 대리인 자신이. 사자에서 누가 결정합니까?
본인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따라서 대리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허용되지만 사자는 뭐 하지 않습니까? 의사를 결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행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대리가 허용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 주는 사람 우리가 뭐죠? 사자라고 한다. 따라서 사자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지 않으므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허용이 되고요. 대리는 뭐에 대해서만요?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허용이 되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을이 병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어요. 이럴 때 갑에게 책임이 발생하느냐? 만약에 을이 갑의 대리인이면 을이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뭘안 져요? 책임을 안 져요. 만약에 을이 만약에 사자라면 을이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뭘 지게 돼요?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거죠. 실제로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재판에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최순실 씨가 어떤 존재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최순실 씨가 사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최순실 씨가 한 행위는 불법 행위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박근혜 씨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박근혜 씨 측의 박근혜 대통령 측의 주장은 최순실 씨는 뭐죠? 대리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 체육센터를 할 것인지 뭘지 다 누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최순실 씨가 스스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 스스로 결정한 거니까 대리니까 본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뭐 하잖아요?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검찰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뭐 했다는 거예요? 시켰다는 거죠. 그죠? 네가 어떻게 좀 해봐라. 이렇게 시켜가지고 따른 것이라면 최순실 씨 행위, 최순실 씨는 뭐가 돼요? 사자가 되고 최순실 씨가 한 불법행위는 다 누구에게? 박근혜 씨에게 책임이 귀속된다. 이런 문제가 발견되기 때문에 결국은 둘 사이가 어떤 관계냐. 이게 요새는 언론에 보도도 안 되는데 초창기 때 굉장히 뭐죠?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맨날 언론에 막 나오고 막그 뭐죠? 그 케이블 TV 보면 뭐 뭐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막 그런 이유가 여기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좀더 볼게요. 대리는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능력인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민법 117조가 특별히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리는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행위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다만 스스로 뭐는 해야 돼요? 의사는 결정해야 되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의사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에 반해서 사자는 뭐가 필요 없죠? 의사 능력이 필요가 없다. 왜요? 사자는 뭘 결정하지 않습니까? 의사를 결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가끔 질문 나오니까 조심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간접 대리가 나와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 아니고 시험이 잘안 나오는데 혹시 몰라서 설명드리면 이런 문제예요. 예를 들면 쉬운데. 갑이라는 분이 예를 들어서 포도 농사를 지셨어요. 근데 농사 지신 갑이 직접 판매하기가 어려워서 을이라는 상인한테 가서 내 포도 좀 팔아주쇼. 포도 판매에 대해서 뭘 했냐면 위탁을 했어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포도를 뭐죠? 갖다 주겠죠? 인도해 주고요. 그럼 포도를 을이 자기 가게에다 비치하고 판매하게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을이 요 갑의 포도를 팔때 지포도라고 하면서 팔아요? 갑의 포도라고 하면서 팔아요? 아니 지금 농사짓꾼이 갖다 놓은 포도를 자기 가게에 놓고 판단 말이죠. 팔때
자기 것처럼 팔아먹어요? 남 것처럼 팔아먹어요? 저희 것처럼 팔아먹죠. 무슨 거기 가가지고, 아, 이거 뭐, 제 게 아니라 제가 위탁받은 거,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 것처럼 팔아먹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죠? 자신의 이름으로 팔아먹는 거죠. 자, 병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포도 맛있네, 포도 1크루만 주세요 하면, 병이, 누가하고 매매 계약합니까? 을과 매매 계약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포도를 병에게 직접 뭐예요? 인도해 주겠죠. 그 병은 매매 대금을 누구한테 주냐면, 을한테 돈을 주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돈이 을 돈이 아니에요. 갑에게 다 이 돈을 뭐죠? 전달해 줘야 되고요. 그 돈에서 뭐만 뛸 뿐이냐면 수수료만 뛸 뿐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받지만 자기 돈이 아니다. 그래서 타인의 계산으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자, 을이 병과 직접 매매 계약을 했다, 법률 행위를 했다는 점은 대리와 똑같아요. 다만 다른 점은 요 매매 계약의 효과인 대금을 지급하고 포도를 인도하는 것이 갑과 병 간에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을을 통해서 인도되고 을을 통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요걸 뭐라는 거죠? 간접 대리라고 하는 거죠. 효과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요? 을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간접 대리라고 하고요. 다만 팔 때는 누구 것처럼 팔아먹어요? 지 것처럼 팔아먹고요. 돈은 누구 돈입니까? 갑의 돈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간접대리. 간접대리는 행위자가 타인의 계산 내지 이익으로, 이게 무슨 말이죠? 돈을 받더라도 지 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나 누구 돈입니까? 자기 이름으로 법률행위라고. 그 효과는 일단 모두 행위자에게 뭐예요? 기속했다가 포도를 인도해주고 돈을 받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을이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에게 이전하는 관계를 우리가 뭐죠? 간접대리라고. 얘가 나와 있는 것처럼 위탁매매가 대표적인 뭐죠? 간접대리가 됩니다.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나오면 보통 자신의 이름을 타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서 X를 만들거나 타인의 계산을 자신의 계산으로 해서 X를 만들거나 이러기 때문에 뭐 구체 내용보다는 뭐죠? 아, 자기 이름으로 팔겠구나. 돈을 받더라도 지 돈이 아니겠구나.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간접점유는 물권법 할 때 볼 거고요. 5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채권법 할 때 볼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대리의 본질에 관한 학설에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나오니까 잠깐 설명드리면 이런 문제입니다. 왜 법률행위는 을이 했는데 그 효과가 을에게 기속되지 않고 본인에게 기속되느냐. 겉보기에는 을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갑이 한 것이기 때문에 갑에게 효과 기속된다. 이런 학설을 뭐라느냐 하면 본인 행위설이라고. 적을 필요 없습니다. 전혀. 그 다음에 겉보기에는 을이 혼자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갑과 을이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갑에게 효과 기속된다. 이런 학설을 우리가 공동행위설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도 대리인이 한 거고 의사결정도 누구 한 거예요? 대리인이 한 겁니다. 다만 그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는 이유는 민법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뭐죠? 대리인 행위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뭘 취하고 있냐면 대리인 행위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도 누가 하는 거죠? 대리냐고 법률행위도 누가 한 거죠? 대리냐한 거다. 이게 뭐 반복이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리행위 해가지고 대리의사표시에서 1번 현명주의가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본인인데 갑이 을한테 뭐라 그랬냐면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라고 대리권을 줘서 을이 뭐가 된 거죠? 대리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을이 대전에 날아가가지고 아파트를 보러 다녀보니까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주인인 병가 만나가지고 그 아파트를 파셔 라고 해서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하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병은 아파트 사는 사람을 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쵸? 누가 가지고 아파트 좀 파세요 그러면 아, 요 인간이 아파트를 사는 놈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인 거예요.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게 기속이 되려면 을은 최소한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현명이라고 합니다. 법조문 읽어볼게요. 좌측에 114조입니다.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죠. 다시 말하면 본인을 위해서 매매계약하는 거다라고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그죠? 따라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갑이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매매계약하는 게 아니라 갑을 위해서 매매계약하는 겁니다. 라고 밝히는 게 뭐죠? 현명이고. 현명을 해야 요 매매계약의 효과가 누구에게 발생해요? 본인에게 직접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다 끝났어요. 교재 보시면 의 나와 있고 표시의 의미가 나오고 3번 본인을 위한 것의 의미가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자 민법조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본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을의 이름으로 매매계약하되 다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갑이 산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갑을 위해서 사는 거다. 이렇게 밝히는 게 뭐죠? 현명이다. 이런 의미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현명의 방식이 나오는데 무방식이에요. 그래서 말로 하든 문서라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본인을 사칭하는 것이 현명이냐 이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명하는 방식은 위임장을 제시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자기 이름으로 매매 계약하고 도장을 찍으면서 대리인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위임장을 제시하는 것이 뭐죠? 일반적이에요. 굳이 그런 얘기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을이 마치 갑인 것처럼 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요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을에게 만약에 대리권이 있다면 갑인 것처럼 해서 매매 계약하는 것도 현명이지만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갑의 이름을 사칭해서 매매 계약하는 것은 현명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 지문에서 본인을 사칭했다, 본인을 가장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 그래서 만약 문제 지문이 대리권이 없는 자가 본인을 사칭했다 그러면 뭐가 아닌 거예요? 현명이 아닌 거죠.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했다, 가장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뭐가 되는 거죠? 유효한 현명이 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한번 읽어볼 건데요. 좀 읽어보기 힘드네. 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리인이 본인 자신인 것처럼 행세하여 법률이긴 한 경우에도
대리인에게 대리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 유효한 대리 행위로 되어 본인에게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뭐냐면 주어가 뭐죠? 대리인이죠. 그 말은 이 사람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주어가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자신인 것처럼 행사해. 이렇게 나오면 뭐가 돼요? X인 증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현명주의 예외가 나오는데 일단 좀더 볼게요. 자, 현명을 하면 매매계약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므로 현명을 하면 요 매매계약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현명하지 않았어요. 대리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요 매매계약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하지 않으므로 누가 책임을 지게 되냐면 을 대리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뭘 져야 됩니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야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고요. 현명하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진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고, 다만 예외가 있죠.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굳이 대리인에게 책임을 기속시킬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때는 본인에게 효과 기속된다.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자, 현명 안 했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을이.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병은 이미 을이 갑의 대리인임을 어떻게 해요?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누가요? 갑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현명주의에 대한 예외예요. 예외에서 1번 상의가 나오는데 상행은 하나 더 하면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은 현명할 필요가 없다.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당연히 효과가 기속된다. 상행이 가장 주된 특징이 뭔가요?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점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물건을 하나 팔 때마다 일일이 현명해야 된다면 뭐할수 없습니까? 장사할 수가 없는 거니까 상행위에 대해서는 뭐할 필요 없어요? 현명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부부재산 별산제예요. 그래서 부부는 별개의 존재입니다. 경제적으로. 따라서 남편의 채무에 대해서 부인이 뭐 하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고요. 부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남편이 뭐 하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대원칙인 거예요.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과 을이 부부인데 을은 회사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아니 남편인 갑은 회사 출근해서 열심히 뭐죠? 일하고 있는 상태고요. 보일러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을이 부인이 기름 업자를 불러가지고 보일러에다가 뭘 넣냐면 기름을 넣으면 요 기름값은 병은 을에게 달라고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요? 남편인 갑에게도 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 보일러에 기름을 넣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가사, 집안일에 대해서는 쌍방이 모두가 뭐가 있어요? 대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 부인의 행위라 하더라도 누구에게요? 남편에게도 뭐가 기속돼요? 효과가 기속되게 되는데 물론 을이 요 기름 보일러에다가 기름 넣을 때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라고 굳이 뭐할 필요 없어요? 현명할 필요는 없겠죠. 이 일상가사 대리권도 좀 중요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남자분이 많으시네. 남편이요.
맨날 술 처먹고 막 룸사롱도 아니고 막 도박하고 막 그래가지고 카드 빚이 2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부인이 그 카드값 내줘야 돼요? 반대로 부인이 명품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명품 가방, 명품 빤스, 막 명품 뭐 장화 막 이런 거 사느라고 카드값이 뭐 2천만 원이 나왔어요. 남편이 내줘야 되나요? 내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룸싸움 술 처먹는 것도 일상적인 집안일이 아니고요. 명품 가방을 구입하는 것도 뭐가 아니에요? 일상적인 집안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가 연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은 어디까지만요? 일상적인 집안일에 대해서만 먼저 연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고요. 이유는 부부간에는 뭐가 인정됩니까? 일상 가사 대리권이 인정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부부 재산 별산제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부는 뭐죠?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 TV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고액 체납자들 이렇게 나오면 보통 어떤 경우가 많이 나오죠? 몽창 다 부인 이름으로 해놓고 지는 뭐죠?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뭐죠? 호화 생활하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그게 TV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세무서에서 부인 재산을 뭐할수 없어요? 손댈 수가 없으니까 이게 TV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이유는 뭐죠? 부부 재산 별산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 만약에 여러분 안 그러시면 사업하실 때 조심할 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그 원래 보증 쓰지 말란 얘기 있잖아요. 그죠? 형제가나 친한 형제일수록 절대로 보증 쓰지 말아야 될 사람이 뭐냐면 부부예요. 부부는 절대로 보증 쓰면 안 돼요. 진짜로. 왜 그러냐면은 사업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은행이 꼭 누굴 찾냐면은 부인을 보증 쓰라고 자꾸 그래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보증을 안 쓰면 사업이 망하더라도 부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떻게 해요? 가정을 꾸려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부인이 뭘 써버려요? 보증을 써버리면은 이 사업에서 망한 빚이 다 누구한테 넘어가 버려요? 부인한테 넘어와 버리니까 이게 사업 실패가 결국 뭐까지 문제가 돼요? 이혼 문제까지 돼 버리거든요. 무슨 말 하시죠? 그죠? 그래서 절대로 보증 쓰지 말아야 될 사람은 형제가 아니라 뭐예요? 형제는 안 보고도 살 수가 있지만 부부는 절대 보증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업 실패가 뭐로까지 가요? 이혼으로 치닫게 되고요. 만약에 부부가 보증을 안 쓰면 제 부부 재산 별산제이기 때문에 남편이 사업하다 망하더라도 누구한테 책임이 들어오지 않아요? 부인에게 책임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부인이 어떻게 하든지 뭐예요? 가정을 꾸려나갈 여력이 생기는데 이거는 그냥 보증을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고 그래요. 아무튼 일상적인 집안일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대리권이 있고 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수동 대리죠. 수동 대리는 상대방 측에서 현명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동 대리는 누가 의사표시라는 거죠? 상대방이야 의사표시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너한테 하는 게 아니라 갑에게 한다는 사실을 누가 밝혀야 돼요? 상대방 측에서 밝혀야 되겠죠. 동의하시죠? 병이 을한테 별말 안 하고 얘기를 하면, 의사를 표시하면, 을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 이놈이 나한테 하는 의사표시구나라고 받아들이겠죠. 따라서 병이 한 의사표시가 을이 아닌 갑에게 효과가 발생하려면,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갑에게 하는 말이다라는 사실을 누가 밝혀야 돼요? 상대방 측에서 밝혀야 되겠죠. 따라서 수송대리는 누가 현명합니까? 상대방 측에서 현명하게 된다는 것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명하지 아니한 법률행위 요거죠.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 다만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누구에게? 본인에게 책임이 귀속된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리인의 능력이 나와요. 117조. 대리인은 행위 능력점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거죠.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능력은 반드시 필요한데 행위 능력자의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민법 117조가 뭐죠?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요. 이 법 117조의 적용 범위는 통설에 따르면 법정 대리인뿐만 아니라 임의 대리인에도 그대로 뭐죠? 적용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대리행위 하자입니다. 자, 여기서 우측에 보시면 원칙이 나오고 예외가 나와요. 오늘은 예외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예외 보지 마세요. 이걸 예외를 왜 안 보냐면은 나중에 볼 건데 왜 안 보냐면 자꾸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버려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외는 모르는 게 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원칙이. 그래서 일단 원칙만 할고 예외는 뭐죠? 읽지도 마세요. 이게 헷갈리는 분야가 아닌데 자꾸 의식적으로 예외를 원칙으로 이해하시니까 이게 거꾸로 가니까 이게 이상해지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예외는 일단 다음 달 또 할 때까지 그죠? 다음 달 또 할 때까지는 절대로 뭐 하지 마세요. 읽지도 말고 쳐다도 보지 말고 오늘은 뭐죠? 원칙만 할 겁니다. 원칙은 간단해요. 자, 이거죠. 자, 대리는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입니까?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또 의사표시도 누가 해요? 대리인이라는 거죠. 따라서 의사표시가 합치됐는지 안 됐는지는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자, 의사결정 누가 합니까? 대리인이. 의사표시 누가 합니까? 대리인.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자,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인데 병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병이 갑에게 사기쳤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랬을 때 이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또 눈빛은 없는 것 같기도 하죠. 없는 거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이 하는 거다.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다. 따라서 본인이 사기당했더라도 본인이 강박을 당했더라도 이 매매 계약은 사기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다. 동의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을과 병이 만나가지고 가장 매매 계약을 통종호의 표시를 한 거죠.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선이에요. 이런 경우에 본인의 입장에서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의사와 표시가 합치됐는지 안 됐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의사표시는 누가 하는 거니까요?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따라서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그건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따라서 본인이 선이라 하더라도 이 매매계약은 통정어의 표시로서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동의하시죠? 자, 우린 두 가지입니다. 의사결정 누가 합니까? 대리인이. 의사표시 누가 합니까? 대리인. 따라서 사기 강박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고요. 또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 통정어표시 여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도 누가 하냐면 대리인이 하는 거죠. 따라서 법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선인지 악인지 여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법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누구만 가지고 따져?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법률행위를 매매계약을 누가 한 거예요? 을이 한 거예요. 동의하시죠? 다시 말하면 갑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뭘 하지 않아요? 고려하질 않아요. 그럼 보자고요. 을과 병간 매매계약이 이중매매예요. 그러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효하고 적극가담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을이 적극가담했어요. 누가 적극가담했다고요? 대리인이. 근데 갑은 이 매매가 이중매매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인가요? 아니면 유효인가요? 무효유효? 무효다. 왜요?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도 대리만 가지고 따지니까. 왜요? 법률행위 이중매매 누가 한 거예요? 대리인이 한 거니까. 그래서 우측에 첫 번째 판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판례는 뭐냐면은 이중매매는 뭐예요?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는 뭐죠? 대리인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취지인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중매매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시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건 없느냐? 이미 했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공방만은 어려운 사정인지 아닌지 여부만은 누굴요?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까요? 모든 것은 다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만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공방만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죠? 뭐만 본이라고요? 공방만 본인. 공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게 원칙이고요. 여기서 이제 왜 틀리는 거예요? 자꾸 갑이 을에게 뭔가를 시켰겠지 이런 식의 생각인 거예요. 갑이 시켰다면 그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뭐인 거라고요? 사자인 거잖아. 그죠? 갑이 시킨 거 을이 했다면 걔는 대리인이 아니라 뭐인 거예요? 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갑이 시켰겠지 이러지 마세요. 그죠? 또 이게 또 자꾸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리인을 누굴 집어넣으라고요? 친권자를 집어넣으라고요. 누굴요? 친권자를. 아빠가 아들을 위해서 마트 가서 자전거를 샀어요. 그러면 그 자전거 매매 과정에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빠를 가지고 따질 문제지 집에서 기어다니는 닷새를 못 먹고 막 본인을 가지고 따질 일은 아닌 거잖아요. 이게 기본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공방만 본인. 공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만을 가지고 따진다. 이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칙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리권이 나오는데 대리권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